U20 월드컵 전사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준우승까지 차지한 선전에 전 국민이 기뻐했지만 특히 충청 지역의 응원도 뜨거웠습니다. 바로 이광현과 이지솔, 오세훈, 김세윤 등 자랑스러운 충청 4인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호 속에 금이 환영한 소식을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자랑스러운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전사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공항을 찾아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처음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올랐던 감격의 순간. 그 중심에 서 있던 충청의 4인방.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선방으로 빛광현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예산 출신의 골키퍼 이광현은 예산 군민들이 단체 응원에 나설 만큼 남다른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결승에서 아쉽게 세 골을 내줬지만 대회 기간 동안 내내 수문장으로 대활약을 펼쳐 예산의 자랑으로 남았습니다.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보여준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대전 시티즌의 미래, 골 넣는 수비수 이지솔과 정정용호가 발굴한 새로운 원석 김세윤도 팬들의 환대 속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을 제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193cm의 장신 공격수 아산 무궁화의 오세훈은 아이돌급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대표팀은 낮 12시에는 서울광장에서 구름 팬들의 환대 속에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기쁜 축구를, 행복한 축구를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만 2만 5천여 명이 거리 응원에 참여해 지역에서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충청 4인방은 이로써 공식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소속팀인 대전과 아산, 강원으로 복귀합니다. 오는 19일 청와대 초청 만찬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대전 시티즌은 20일 오전 이지솔과 김세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